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시장이 조금 뭐좀 조정을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가고 있는지 자,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자,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가 누가 나가는지를 또 모르고 있으면 역시 헤맨다. 자, 오늘 코스피는 역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거의 뭐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었다. 또 코스닥은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나가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보면 오늘이 예, 12월 2월 17일이죠? 월요일날 기관과 기관은 뭐 거의 지금 뭐 오늘 그 매수매도가 실종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눈치 싸움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샀고 기관들은 좀 외국인들은 좀 팔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종목이 어떤 게 나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했지만 또다시 여러분의 주도주는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이닉스를 한번 잠깐 보죠.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어떤 문제를 보일까요? 예,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역시 반도체 장비들도 신고가 내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우 잘 들고 가게 만들어서 수익이 좀 커,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역시 신고가를 갔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반도체가 아직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5G 장비들이 5G 삼통신은 뭐볼거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유료원들한테도 추천을 한 적이 없다. LG 플러스만 좀 예, 약하게 들고 있고요. 거기 SK텔레콤이나 KT는 저희가 추천이 안 나갔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보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이 상당히 인기에 등을 업으면서 특히나 이제 뭐 카메라 폰에 대한 그 이미지 센서가 1억 화소 그다음에 그 카메라가 4개에서 100배 줌에 흐름. 또 Z 플립이 작고 가벼우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계속 나가죠. 우리 위원들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잡지 않았으면 거의 다 털렸을 거예요. 특히 이제 KG바텍 같은 경우는 경첩을 만드는 회사로서 연일 급등 나가고 있죠. 오늘도 상당히 급등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처음 하고요. 그죠? 이건 끊임없이 여러분 보여줬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죠. 또 매수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유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 양봉에서 돌파 나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깎아줬죠. 여기서 이제 떨어지니까 전문가가 미워지는 겁니다. 결국 방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다가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신고가를 가니까 아 참.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분할 매수를 안 하죠. 떨어지면 아 분할 매수 만약에 뭐 3천만 원을 담겠다. 그러면 1천만 원. 또 내려와서 또 1천만 원. 근데 또 1천만 원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쫓아가서 3천만 원을 다 사버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전체가 다 나갔죠?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기도 나갔을 거고요. 그죠? 신고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모텍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대덕전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BH 그죠? 또 누가 나갔나요? 예, 덕산 네오룩스. 자, 이렇게 다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종목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오늘도 아 전문가님 안 잡아줬으면 저또 털렸어요. 얼마 수익이에요 오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99%예요. 한 분은 아유 저는 110% 넘었습니다. 여기 110%가 뭐예요?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신난 거도요. 이게 얼마죠? 수익 난 게? 에? 수익 난게 지금 대충 200몇 프로인데? 예, 230%, 36%한테. 근데 거기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잠시만요. 들고 가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개인들이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여기서도 털렸고요. 또 여기서도 못 간다고 털렸습니다. 아, 전문가님 떨어져갖고 이제 무너지는 줄 알고요. 아유, 억지로 악착같이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려가지고 또 팔렸을 텐데, 팔지 못하게 하니까 저는 그냥 버티겼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역시 인내를 했을 때더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혼자는 어려워요. 제가 잡아줬고 이 떨어질 때도 걱정하지 말라. 이 기업에 실적으로 봐서는 더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들고 가라. 이래서 멋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혜주 중에서 우주 일렉트,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무관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참, 이게 실제 우리 유리원들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못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기차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대신 반도체가 다시 재반등을 했고요.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연일 급등을 가고 있습니다. KG바텍을 비롯해서 또 역시 덕산네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KH바텍이라든지 MCNEX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은 하나의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또 이제 미세먼지가 또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직도 크리넨 사이언스라든지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위닉스도 역시 이것도 가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계속 사서 우리는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중국 수혜주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했을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호텔 신라라든지요. 그 다음에 신세계라든지요. 그죠? 또 누가 있냐면, 파라다이스. 물론, 저는 뭐한 번도 그 파라다이스는 계속 추천을 해줬지만, 예, 강원랜드는 추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강원랜드는 왜 그러냐면, 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조리 위원들한테 절대로 사지 말라고.
이 망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랬더니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만 사고 결국은 잘 들고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오늘의 핵심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캐나다의 그 파마주인가 뭐죠?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SC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예, 서서히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저 추세 전환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가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그래서 업황이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갖고 가야 수익이 커지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잘했을 때 특히 뭐 이번에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그 기생충으로 나갔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따라가서 여러분이 그 매수하고 그를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서 차 실현을 잘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른 손 ENA죠. 저 오늘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매매로도 여기다 잘라먹고 나왔는데요. 다시 N자 파동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50 정도는 아직도 N자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죠. 돌파 나가고 눌렀다가 다시 나간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깨끗한 나라니 이런 것들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실적이 워낙 부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사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부실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또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의유벌 다 까먹고 예 부실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 올라갔다 다 내려왔죠. 그런데 50만큼은 괜찮죠? 예 KM도 아마 이것도 좋은 기업인데요. 자 얘도 역시 얘도 뭐 거의 다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50이 더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하는 데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둬라. 뭐 오늘도 뭐 여신이 잘 버는 뭐 더전 비주얼은 연일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이걸 지금 600%가 넘게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예, 300% 넘은 사람 그죠? 지금 뭐 400% 넘은 사람 연일 신고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죠? 엄청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그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갈 때 큰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급등주 차트로다가 급등주 먹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케이지바텍 나가는 거 보시면서 알겠지만 그죠? 역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 바닥에서도 부실 종목 급등 나가는 거 상한가 가는 종목 치고 여러분이 돈 벌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돈이 안 되고요. MC넥스 가서 막 몇백 프로씩 먹고, 그죠? 이런 여기 600%씩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그죠? 지금 다시 5G 장비주들이 재차 반등을 시작해서 글로벌 원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고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들고 가서 이제 크게 먹어야 되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고. 뭐 오늘의 핵심은 뭐 상한가를 나갔던 뭐 초록뱀이 상한가를 나왔는데요. BTS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샀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이거 상한가 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샀다가 그죠? 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나갔는데요. 아직은 실적이 부진하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갔을 때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스마트폰 수혜주로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종목이 여러분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거 끊임없이 가죠.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그렇죠? 상한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요. 카카오 나가는 걸 보면서 알수 있겠죠? 카카오를 보면서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됩니까? 예, 추세가 상승하는 한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나가는 종목이 어디서 나가는지, 또 갤럭시 Z 플립이 큰 수익을 주면서 여러분의 호재를 작용하면서 더큰 수익을 줄 거로 믿고요.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해서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